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7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주가 휙 가버렸어요. 8월 10일 날, 이범영 선배의 29주기를 앞두고 그 특집으로, 그러니까 이범영을 그리며 일부를 했는데, 그날 다못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방 한다고 했는데, 아,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이 야만의 시간, 그러니까 김종철 기자를 모셔서 한통령 관련, 한민통 관련 얘기를 들었고, 또한 번은 서희초등학교 사건, 계속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된다고 봐야겠죠. 그 선생님들이 또 돌아가셨어요. 서희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배성호 선생님,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다음에는 홍범도 그 흉상 철거 문제로 긴급 원래 예정을 바꿔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범영 선배 이야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 그 9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아마 그 이범영이 수배되는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배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 수배된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김근태가 붙잡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가 붙잡혀서 간건 학생운동에서 이 삼민투가 있고, 삼민투의 배후를 문용식이 이끌던 민추위로 설정을 하고, 민추위의 배후에 김근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뭘 배후했느냐? 한국의 어떤 혁명운동, 변혁운동의 성격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지시했다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유명한 사고체 논쟁, 사회 구성체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 뭐 지금은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입에 올려보는 용어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그러니까 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구를 공격할 것이고 누구와 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냐, 이제 이게 혁명의 성격을 얘기하고 전략 전술을 짜는 데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80년대 중반쯤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에 그 학생운동이나 이제 이 저항운동은 굉장히 좀 낭만적이었다. 뭐 옛날 선배들은 또 그런 표현을 싫어하십니다만,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만적인 수준이었다가 이제 70년대 유신을 거니 그 심화되면서부터 학생운동이 사회과학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80년 광주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 정권, 학살 정권과 싸우려면 우리도 이런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금 기준으로 친다면 좌경화됐다고나 할까요?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혁명 이론을 받아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운동의 성격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집단이 바로 민청년이었어요. 민청년에서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세로로 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김근태, 김병곤, 이을호. 이을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 서울 물리대 인문대에서 아주 손꼽히는 천재로 꼽히는, 비운의 천재로 꼽히는데, 아,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적인 그 요소들을 안고 있었고, 또 여러 차례 그 검거되고 투옥되고 또 고문당하고 하는 속에서 그게 이제 악화돼 갖고, 언젠가 한 3년 됐나 4년 됐나, 그든 저보다 3년 선배인데, 뭐 지금 제 나이쯤에 세상을 떴습니다. 일찍 세상을 떴고, 이범영 선배, 야, 그러고 보니까 네 분이 다 돌아가셨네요. 청년운동의 어떤 그 지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우리 세대, 이제 저보다 조금 그 위이겠습니다만, 나이 순으로 치면 김근태, 김병곤, 이범영, 이을호, 이제 그 순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CMP 논쟁,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C, 그 한국 혁명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CDR, NDR, PDR. CDR이라는 건그 시빌 데모크라틱 레볼루션에서 시민 민주주의 혁명이다.
시민적 성격을 그 강조하는 거고, NDR이라는 건 민족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리고 PDR이라는 거는 프롤레타리안이라고도 뭐 했고, 또 피플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이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입장이 다 있었지만 민청년은 NDR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이론적으로 우수한 분들이지만 실천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엄격한 사유과학적인 이제 뭐 분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걸 동원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이제 한국 그 논쟁의 방향, 혁명운동의 방향을 정해 논쟁을 했는데, 이게 사회과학계도 그 이 논쟁이 그러니까 전이가 돼서 사회과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창비 이게 85년이죠. 85년 그 그때 이제 창비가 부정기적으로 나올 때인데 이 그 57호 이걸 냈다가 이제 그 창비가 굉장히 된통 당했었죠. 근데 이제 57호를 내면서 여기에 이제 박현철 선생하고 지금은 뭐 낙성대 연구소 쪽으로 가서 좀 입장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대근 교수하고 그 논쟁을 하는 형태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서관모, 그 다음에 이진경, 본명은 박태호죠. 박태호 교수가, 사회구성체와 사회과학 방법론인가? 뭐, 그 책을 내서 또 장안의 화제가 됐었고, 또 죽은 정태인이, 야, 여기서 보면 박현채 정태인이 벌써, 이 세상을 등졌네요. 정태인은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건 이제 조희연 교육감. 또 뭐, 여기, 그, 가세한 사람이 많죠. 지금 저, 국민의힘 쪽에 가서 윤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하는 원희룡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논쟁의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하여튼,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이범영 선배가 NDR 쪽의 입장으로 정리했는데, 이런 논쟁이 이제 이 학계에서는 더 심화되는데, 민청년 쪽에서는 심화되지 못하고,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갖고, 크게 당하고, 이제 그 수배가 되는 겁니다. 수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 수배가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범영, 김희택, 천영초, 양재원, 양재원은 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표, 박우석, 뭐 서원기, 한경남, 윤여연 등등이 이제 그 수배가 됐고, 민취 수배자 중에는 박종훈, 박종철 사건 때 그 박종훈입니다. 등등이 수배가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범영, 김희택, 박우섭이고, 여기 천영초, 영차원이라는, 책이 나왔죠. 가슴 아픈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제 좀 거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그 선배를 그리면서 이제 그 책이 나왔었습니다. 범영이 형이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양평 용문사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권혜하고 승민이를 이제 만났고, 사실 뭐, 수배 중일 때 저한테도 건혜를 데리고 오신 적이 있어요. 조그만 여자의 손을 잡고 나서 깜짝 놀랐더니, 아,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 서계 형수하고, 그래서, 용평 양문사, 양평의 용문사, 용문사 근처에서 이제 자주 만났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저 형수가 지금 양평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수배가 85년 그 9월, 85년, 아까 몇 월이었죠? 85년 11월에 수배가 됐네요. 근태형이 9월에 잡혀들어가고. 그랬다가, 한 3년쯤 잘 도망 다니다가,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잘 도망 다니다가, 88년 7월 27일에 잡혔어요. 종로 3가에서 잡혔네? 난 왜 영천에서 잡힌 걸로 기억을 했는데, 종로 3가에서 잡혔네요. 신문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도 좋아졌는데, 이게 잡혀서,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틀인가 사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이미 세상이 바뀐 거죠. 그 CMP 사건으로 바뀌었고 88년 치러지면은 근태형이 감옥에서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근태형을 즉그 그러니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문병을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사건의 공범들도 다 잡히고 형을 살고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기관 쪽에서도 이 사건을 그냥 이제 덮어버리고 끝낸 사건으로 종결시켜버려서 7명이 늦게 잡혔는데 바로 풀려났어요.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뭐 며칠 안 있었던 걸로 그 일주일 채안 있었을 겁니다. 며칠 안 돼서 이제 풀려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뭐 이범용 동지를 즉각 석방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진짜로 즉각 석방해줬어요. 그래갖고 말이죠. 그 우리 청년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청년학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청년학교에서 강좌를 내는데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요 무렵에 강좌 코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범용이 강사 명단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이제 범용형을 제가 그 통일을 맡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사를 범용이한테 부탁해서 이범용 선배가 그 청년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수배됐을 때 이제 풀렸을 때 저도 형 따라서 이제 망원동에 있었던 그 형네 집에 그 한번 따라왔었던 적이 있죠. 이제 그러고 민청년 의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회를 보는 분은 유기홍 의원인 것 같네요. 그래서 민청년 의장으로 이제 가운데 그서 있는 게 범용형이고 88년 9월이죠.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두달 만에. 이때 범용형은 그 수배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운동 쪽으로 투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일신문 회장이죠. 회장하고 있는 장명국 선생이 석탐노동상담소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노동운동 쪽으로 이제 청년운동하는 후배들하고도 이제 은밀하게 만나고 저도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노동운동 쪽으로 그 투신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딱 이렇게 이제 그거는 수배가 풀리지 않는다는 수배자 신분으로서 구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분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이제 후배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범용이라는 인재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근데 그 당시에 청년운동이 위기였습니다. 민청년이 이제 그때 의자 그 이범용의 전임 의장이 김성환이라고 제 대학 동기예요. 사무국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민청년의 기라성 같은 선후배들을 끌고 나갈 만한 지도력이랄까 성실한 일꾼이지만 뭐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의장의 중요한 게 돈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또뭐 저희 또래가 그 당시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장을 억지로 맡았지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이범용 선배가 마침 나왔고 총회가 임박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민청년의 젊은 친구들을 대거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이후의 세대들. 이제 민청년은 주로 70년대 학번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는 김근태나 뭐 한경남이나 뭐그 장영대이나 이런 분들은 60년대 학번이지만 그래도 70년대 학번들이 주축이 됐었단 말이죠. 범용형은 73학번, 기용형은 유경 선배는 77학번, 뭐 이제 그 저희 또래 78학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70년대 학번들이 주축이었는데 80년대 학번들을 대거 영입을 했어요. 그 80년대 학번들은 그 당시에 좀 NL적인 성향, 그러니까 그 통일 문제, 그다음에 자주 문제, 미국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볼때 범용이 형이 말이 통하는 선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동이 돼서 이범용을 영입하는 운동을 이범용을 의장으로 추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그 추대의 결과 이제 이그저 민청년 의장을 맡은 겁니다. 저는 그때 내심 청년학교를 문을 열었는데 범용이 형이 노동 쪽으로 이제 그 가시려고 하니까 노동 쪽에 그걸 하면서 청년학교에 제가 교무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뭐 교무처장을 맡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청년학교니까 아예 교장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우리 이제 그
교장을 김진균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김진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교장을 맡은지, 좀 그런 걸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민청년 의장이 되신 거죠. 민청년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청년 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그서 있는 게 범행회고, 오른쪽이 김진균 선생님, 왼쪽에 이제 약간 졸린 듯한 눈을 앉아 있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89년 초예요. 제가 미국에 가기 직전인데, 그 당시에 청년학교뿐만 아니라 뭐그 민족학교, 그저 서울민통년, 지금 이재우 의장이 하고 있었죠. 민족학교나 또는 정치학교, 사회 3인청에서 했었던 정치학교, 그게 거기가 마크스 레닌주의 강좌를 본격적으로 대중 강좌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이 재야의 교육기관들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들을 정부가 그러니까 많이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의 근거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학교법에 학교 인가를 못 받으면 학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 알았죠. 근데 이제 그뭐 그래서 이제 말썽이 나는 게 무슨 대학 하는 것들도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주부 대학 뭐. 근데 교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학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학교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89년도 공안정국의 그 시작점, 뭐 공안정국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걸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인노전 사건, 그 김순호 문제점 인노전 사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거는 단발 사건이고, 이제 집중적으로 걸린 건그이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청년 의장을 하면서 이제 그 사무국 식구들 하고, 그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민청년에서 이제 직선제 의장으로, 이건 90년이네요. 그전에는 대의원들이 뽑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직선제 의장으로 나와서 이범용 유기홍 팀이 이루어졌네요. 저하고는 이제 그 당시에 제일 가깝게 지냈고, 90년 9월이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지만, 미국 가기 직전까지 제일 가깝게 지냈던 선배들입니다. 우선 이제 그 광주, 88년도에는, 이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텐데, 이 집회는 제가 간 기억은 없네요. 제가 집회를 다 따라다닌 건 아니라서, 그 광주학살 부정비리 집원 전두환 이순재 처벌을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 이게, 50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여론이 그냥 확, 그 민심이 부글부글 했거든요. 이놈들이 얼마나 도둑놈인지. 참, 그, 저희들 입장에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광주 학살을 갖고 얘기하면은 대중들이, 뭐, 지금보다 훨씬 분노를 많이 했지만, 광주 학살로 얘기하는 것보다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대중들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88년 광주 청문회보다도 50 청문회가 대중들을 더 많이 분노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전두환 이순재를 구속하다 집회가 열리는데, 무익한 목사님, 기운재 선생님 있고, 재정구 선생님 있고, 이분이 누군가요? 사진이 흐려서 잘안 보이네요. 여기 범영형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각종 이제 민청년 회원들이 서명을 받는데, 이범용 꽁충하게 멀뚱멀뚱 서 있고, 저 이승환 선배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전그뭐 진관 스님하고 또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고,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머리띠를 안 해도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만들어진 게, 이때 중요한 게 전청대 협의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전국 청년단체 대표자 협의회. 그전에는 청년도 하면은 민청년이 중심이 돼서 민청년이 이제 대표성을 갖고, 전남에 이제 광주 전그 광주 전남 쪽에 이제 그 있었고, 그런데 각지의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것들이 통일적인 움직임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그 뒤에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전민련이 만들어지는, 전민련 그 설명할 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청년 단체들이 이제 그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청년 단체들을 그 하나로 모으는 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투쟁에 늘 앞장을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청년단체가 학생이 있고 학생이 제일 많죠. 뭐 전자협의나 서청년부 그런 데가 동원역에서는 뭐 활동했으니까 그쪽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는 청년단체들이 나옵니다. 청년단체의 전국의 대표성을 갖는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는 단골로 참여를 했습니다. 범영이 형하고 이제 제가 요 무렵에 친하게 지냈던 건데요. 사실 친하게 지낸 기간은 저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간은 짧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때 이게 신사동의 캐바레, 신사동의 유흥가 아닙니까? 강남에 딱 건너오면 제3한강교 딱 건너오자마자 그 유흥가 뒤쪽에 그 싼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년 6월 항쟁을 할 때 그 사무실을 얻었고 제가 이 사무실에서부터 범영이 형을 자주 집중적으로 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이 턱없이 좁아서 우리가 좀 넓은 데로 찾아간 게 영동시장 안에 그 있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이제 싼 걸로. 그때 돈으로 월세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그걸 할 때 이제 새 사무실을 얻을 때 제가 그 사무실 찾아서 있는 친구한테 내가 좀 돈을 더 보태겠다. 제가 이제 그때 뭐 인쇄 같은 거 원고료 받은 게 돈이 좀 있어갖고 될 테니까 조금 더 넓은 데를 얻고 그 안에 칸막이를 해서 내 방을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사오. 내가 사무실에 자주 나가 있고 싶은데 자주 나가서 그때 석사 논문을 써야 할 때였거든요. 석사 논문을 쓰려면은 내 공간이 필요하다. 방해 안 받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실에 항상 있지만 그런 방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알았어 해갖고 이제 기용이 형한테 한번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방을 얻었는데 시장 아니에요. 시장 아니고 영화사를 찾았습니다. 간판은. 영화사를 찾았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좀 이상하게 봤는지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사무실이 몇 달 가지 못하고 털렸는데 이 사무실 시절에 범영형을 많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이 털릴 때는 기용이 형이 있다가 잡혀갔고 기용이 형이 잡혀갔고 범영형은 그때 사무실에 없어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철수하고 다시 간 게 아까 그 신사동이 캐바레에 있었던 근처에 무슨 차고 같은 내가 있었어요. 그 사무실을 처음에 봤었는데 싸기는 싼데 좀 추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사무실이 털려서 옮겨지니까 찬밥도 한번 가질 때가 아니어서 이제 그 사무실을 물어보니까 이제 계속 남아있어서 들어갔죠. 들어갔고 우리가 왜냐면 출입이 조금 자유로워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 사무실은 이 영동시장 사무실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차고 사무실은 나하고 범영이 형만 둘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세 번쯤 나간 것 같고 범영이 형도 한 3-4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배 생활하다가 혼자 뭐 갈 데가 없으면은 여기 지하철역 바로 앞이니까 나와서 이제 여기 계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때 범영이 형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영이 형이 산책을 좋아해서 이제 근처에 혼자 나와 있을 때 슥 멀리 가서 맛집을 찾으세요. 맛집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 당시 돈으로 한 3천 원쯤 했었나 얼마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백반집 찾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점심을 주로 제가 샀죠. 제가 샀지만 오늘은 내가 살게 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고 그 안내해서 새로 개발한 집을 데리고 갈 때는 꼭 범영이 형이 당신이 사시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었고 그때 이제 그 87년도 여기 이제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6월 항쟁을 거칠 때는 우리가 신문팀이었어요. 유기용 의원이 신문팀장이었고 저는 이제 반원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이 팀이 바뀐 게 정책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유경 선배가 정책실장을 맡았고 제가 이제 거기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민청년의 그 수배자들이었죠. 그 유경도 수배자였고 이범영도 수배자였고 이승환 가운데 안경 흰 양복 입고 안경 낀 양반이 이승환인데 이승환은
그때 반수배자인가? 뭐 하여튼 약간 좀 신분이 애매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데다가 정책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정책실로 몰았고 좀 뭐랄까요? 그 조금 특별한 신분의 특별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민청년 활동가로서 말고 다른 영역에서 자기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본캐 부캐 그런 식인가요? 다른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민청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 알려지면은 좀그 당시로서는 곤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정책실로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김영현 선배. 그 당시에 이제 소설가로서 이름을 신예 소설가였죠. 김영현 선배가 김영현 논쟁, 뭐 김영현 현상 그렇게 한 거는 조금 더 뒤의 일이고, 여기서부터 한 1, 2년 뒤의 일이고, 그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그러나 문단에서는 알아주는, 이제 그런 신예 소설가였습니다. 데뷔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대사 연구자로서 이름이 조금 나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전하 영앤영 같은 사람을 새끼 명망가라고 불렀죠. 그 명망가, 반열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이름이 나 있다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민청년 정책실을 운영을 멤버가 됐고 정책실이 참 그때 재밌게 활발하게 움직여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대통령 선거를 놓고 그이 재야 운동권이 분열을 하잖아요. 김대중 지지냐, 김영삼 지지냐, 아니면은 민중 후보 백기현 후보를 지지하느냐. 놓고 이제 그 갈라질 때였습니다. 그때 민청년 내에서 이제 대다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파가 비판적 지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거죠. 비판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그리고 김영삼을 지지하는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김영삼 지지 쪽은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도 라고 나는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하는데 김영삼으로 단일해야 한다는데 이제 민청년 내 저도 그렇고 여기 모였던 팀이 이심전심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후보 단일화인데 김영삼 지지 아니를 전제로 한게 아니고 누가 돼도 좋다. 절대적으로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 김영삼이 돼도 좋고 김대중이 돼도 좋고 왜냐하면 분열하면은 반드시 대통령 선거는 말아먹는다. 그런 우려를 갖고 이거는 어떻게든 단일 후그 제야 쪽이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민청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실 이게 민청년의 지도부는 비판적 지지인데 정책실은 완전히 후보 단일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실이 그 야당 정책실이 됐습니다. 정책실이 지도부의 브레인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당 중에 여당이어야 하는데 정책실이 야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책실이 비판적 지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조언을 드릴 형편은 아니었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 해서 일종의 기동선전실 비슷하게 선전문을 만들어갖고 뭐 지금 보면은 촌스러운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광주 다 한두 장 유인물 나올 때 그래도 소책자를 내서 500원 받고 팔았는데 뭐 몇만 부가 그냥 순식간에 나가서 야 이거 어떻게 정책실이 정책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재정 담당으로 기여를 하냐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청년 뭐 해마다 하는 이제 상줄때 상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때 씁쓸하게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 집단의 대장이 범영이 형이었죠. 여기다가 범영이 형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운동권이 가장 분열했던 시기고 뭐 많은 조직들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범영의 미덕이 뭐냐면은 분열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분열 아니 저 의견이 달랐지만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굉장한 미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병곤이 형도 그랬고 그 이범영도 그런 미덕을 보여줘서 우리도 아니다 이거 민청년 깨고 나가서 다른 거 만드는 게 아니다. 민청년이 소중한 조직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조직의 결정이면은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한다. 따르고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조직이 결정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또 그거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막내였지만
다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하여튼 열심히 하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대선을 치렀고. 그때 이제 그 범행형의 수배 중에 이름이 노가리예요. 아, 노건민인데, 그러니까 하도 노가리를 잘 풀어서 성은 노씨고, 그리고 건혜와 승민이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갖고, 노건민이 됐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범행형하고 친하게 지냈고,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때 연구단체, 망원 한국사연구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제가 학번은 낮았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뭐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뭐, 망원 한국사연구실에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제, 좀 뭐랄까, 경원시 한다고나 할까, 지탄을 받는다고나 할까. 나는 사실은, 글쎄요, 지금 생각해도 크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망원 한국사연구실이 연구자 단체로서 이제 뭐 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가 많았는데, 그 사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일단 연구자면 연구자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뭐 학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중들을 의식화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더 불량 아니냐. 그런데 그런 작업은 게을리하고 운동권의 어떤 이론적인 지도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건방진 거 아니냐. 근데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입장이었다. 하여튼 뭐그 설명을 하면 긴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선 후배들과 부딪히는 입장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뭐냐면은 나는 그럼 이거를 내가 거기 가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조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선배들한테 조직에다 물었죠. 그랬더니 조직이 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결정할 거지 이걸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더니 이걸 왜 지가 알아서 가면은 가는 데도 비판을 할수 있고 안 가면은 또안 가는 데도 이제 할수 있는데 내가 일종의 선배들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셈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저는 저대로 울화가 치밀어 있었죠. 울화가 치밀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민청년 활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86년 말이었고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범행형하고 친해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범행형이 이제 어느 날좀 한가할 때그저 나를 뭐라고 불렀더라? 아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한테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도 연구자로서 이제 책도 내고 뭐 편집도 하고 뭐 해서 상당히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어쩌다가 민청년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이제 그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했더니 딱딱딱딱 맥을 짚어주시는데 좀 뭐랄까 내 속마음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였고 이 대목은 네가 잘못한 거다. 이 대목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하고, 너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반이 무슨, 무당인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제 울화가 치밀었던 부분, 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쏙쏙쏙쏙 정확하게 짚는가?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신기하게 형 이걸 어떻게 다 내가 형한테 자세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냐 했더니 씨구더니 막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내 잘못된 점을 그 지적을 한 거죠. 범영이 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집안 좋고 먹고 살만하고. 범인 형네도 이제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떨려나시긴 했지만 그 공무원이셨으니까 생활에 안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능력이 뭐 범인 형 뛰어나고 저도 뭐 이렇게 아주 빠지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뭐 지금도 저는 그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많이 못 내서 그렇지. 그래서, 야, 집안 형편 좋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하고 열심히 해도 능력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네 기준을 갖고 그 자체를 갖고 대면은 어떡하냐. 뭐 이제 좀 그런 그 유형의 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짚어주고 하면서 이제 범영형하고 저하고 아주 좀 친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때 범영형이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젊은 친구들, 그중에서 이제 특히 NL 쪽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서러운 얘기들이나 서러운 용어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걸 듣고 오시면은 물어보시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죽을 권리도 없다. 그 말씀을 어디서, 이게 뭐요? 범영형이 저한테 말을 완전히, 5년 선배인데, 그때 5년 선배면 굉장히 높은 건데, 말을 완전히 놓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뭐요? 하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아, 이거,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죽을 권리도 없다. 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캬, 하면서 이제 이 범영형의 동작이 커요. 그 최양락 그 탤런트 아시죠? 그 최양락하고 인상이 좀 제가 느끼기에 비슷했어요. 손짓 발짓도 크고 하고 이제 뭐 감탄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큰 동작으로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진짜로 그렇게 싸웠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 공부했더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했더니 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각오로 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던 것 같아요. 연설이나 기고에서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일찍 가버리는 법이 어딨어.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해놓고서 자기가 먼저 죽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청년 학교를 이제 저희가 그때 개설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교육위원회라는 걸 맡았다가 교육을 내부의 회원교육 제가 들어가서 민청년 활동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교육위원장이 됐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좀 유례 없이 빨리 지도부에 그 잠시지만 됐는데 그때 이제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과제로 그 제기했던 게 6월 항쟁 이후에 열린 공간에서 대중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 학교를 만들자 해서 이제 청년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걸 청년 학교를 민청년 직속으로 할 것이냐, 민청년이 후원하는 걸로 할 것이냐. 갖고 또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후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지도부하고 이제 많이 다퉜었고 범영형도 뭐그 저랑 같은 입장으로 후원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청년 학교 처음 만들 때는 여기 이제 첫 번째 강좌에는 7월 달에 했는데 이범용이 없죠. 7월 26일 날 아까 잡힌 걸로 돼 있으니까 뭐요 무렵에 잡혔고. 그래서 그 다음번 강좌를 짤 때는 이제 그 범용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학교 같은 강좌들이 잘 됐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합법성 시비를 놓고 충돌해서 뭐 일제 수색을 하고 뭐 교육장 폐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범영형이 같이 그 싸웠었고 저는 이 무렵에 미국으로 가게 됐고 이 싸움의 와중에 미국에 간 다음에 밝혀졌는데 우리 청년 학교가 이렇게 서대문 경찰서 애들이 도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가 고가도로가 올라간다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방음 장치를 한다고 스티로폴을 붙여놨는데 그 스티로폴하고 창문 사이에 도청기를 집어넣고 했던 게 나중에 이제 그 수리를 하다가 밝혀졌어요. 아, 여기 최양락이 있네요. 예, 최양락을 닮았었고. 예, 전총대협.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총대협이라는 게 뭐냐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운동권이 분열됐단 말이에요. 이 분열된 운동권을, 다시 이제 합쳐야 한다. 합쳐야 한다 하는 이제 그 입장에서, 그 입장을 가진 거죠. 이제 그래서 분열됐을 때 상처가 말도 못하게 깊었고요. 서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분열 때문에 졌는데 그걸 받아주니까 뭐냐면 저놈 때문에 졌다가 된 거예요. 서로 저놈이 양보를 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데 그건 서로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서로 안 만나고 그 상처가 사실
제가 그때 젊었었지만 참 이해가 안될 정도. 그리고 선배들이 왜 저렇게 지역에 따라서 출신 지역, 멀쩡했던 선배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저렇게 갈리는가.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했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87년에 그렇게 만에 분열을 했고, 88년 내내 그 좋은 시절을 분열돼서 이제 운동권이 단결해서 뭐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89년으로 접어들면서 88년 말부터 시작해서 운동의 단일 대우를 다시 재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하고 맞서야 한다면서 이제 전민련이 만들어집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전민련이 만들어질 때 저는 민청년 그 대의원 자격으로 이제 이 행사에 그 80 9년 1월 24일인가? 하여튼, 그,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모두가 다 실외에 빠져 있을 때, 그니까 이 전민련도 만들어야 한다, 통일전선체 운동권을 다시 그, 하나로 모아야 한다 할 때, 거기서 깃발을 든 분이, 이범용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을 했느냐. 청년운동장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하는 깃발을 내걸고, 청년단체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밌는 게 최근에 범영이 형 이제 내년에 그 30주기 맞춰서 전기 쓰려고 하는데 저보고 전청대업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전청대업 얘기는 아는 사람이 없다. 왜냐? 했더니 그 대표 한 명씩만 참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민청년은 선배들 몰라 했더니 선배들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청대협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 청년학교에서 모였어요. 범용이 그 학교 좀 씁시다. 우리 이제 학교에 그 장판도 깔아놓고 하니까 거기서 그 여름에는 그냥 사람들 쓰러져서 얼마든지 잘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담요만 덮으면은 겨울에도 스티로폼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뭐 난방만 틀어놓으면은 사람들 다잘수 있고 해서 청년 학교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찜질방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많은 인원이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청년 학교가 꽤 널찍했기 때문에 뭐한 20명쯤 모여 10명, 20명 모여갖고 둥글게 앉아서 뭐 회의하기에는 딱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학교를 공간으로 많이 썼지. 그래서 제가 방주인 역할은 했지만, 뭐, 논의 구조에 이제 제가 끼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죠. 이제 그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청대협, 그러니까 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전국 청년단체 대표자 협의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조직론이 그, 이제 커지는데 한 청년하고 잔대협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한 청년은 한 청년은 학생운동의 총학생회의 연합체예요. 연합체는 훨씬 단위가 높은 거죠. 전청대협은 뭐냐면 잔대협은 대표자들의 협의회예요. 협의하고 연합은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결합 강도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청대협은 대표자들의 협의회. 그러니까 조직 그때 조직으로서 다 모이기에는 아직 그 힘이 약했었던 것 같고, 한청협도 한청연으로 되진 못하고, 한청협 단계로 있다가 이제 10년 만에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뭐, 이 무렵에 이제 여러 가지 집회에서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투쟁이 전개되는데, 5월 투쟁은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따로 다뤘었습니다만, 이 5월 투쟁 때, 그, 뭐,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범영 형, 죽을 권리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싸워야지. 우리가 살아서 싸워야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분신 투신에서는 어쩌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진들 보면은 범영 형 사진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다들 그러나 범영 형은 그 분신 투신은 하면 안 된다 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김기설 열사, 그러니까 유사 대필 사건의 주인공이 김기설인데, 민청년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 교육을 받았대요. 성남 쪽에 가서 또 신입회원들 교육도 제가 담당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민청년 회원이 분신을 했고, 그걸로 이제 사단이 벌어지고, 이게 보면 그 사진이 있네요. 그때 승우여전,
그 총학생 회장한테 김기서지 써준 메모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우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 그 옆에 이게 강기훈 씨고요. 범영 형이고, 저 한선열 목사님이고, 인재근 형수, 그 근태영 부인이고, 그 당시에 서진식 선생이고 등등이 그 당시에 핵심 활동가들이 모여 있네요.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 발로 뒤집어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아마 박승희 열사 그 장례쯤 되겠죠. 광주에도 가셨고, 또 김기정 그 성대생이죠. 김기정 씨 장례식에서 거제 행진을 할 때, 강인남 선생, 목사님. 강인남 목사님도 우리 청년학교 그 현판을 써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때 자결을 하셨죠. 그래서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튼, 범용이 형은 살아서 싸워야 한다 주의자였고, 김기정 열사 장례식에서 이승환, 이범용이 앞지대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김기정 열사 장례식에서 회원들하고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청협이 만들어지는데, 한청협을 만들 때, 이제 91년 10월 달에 민청년 의장으로서 이임사를 씁니다. 민청년 회원들 중에는 아직도 한청협 만든 거 잘못했다라고 그 얘기하고, 한청협, 그런 회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민청년 회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민청년이 청년운동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민청년을 유지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고. 근데 민청년을 두고서는 서청협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민청년이 없어지고 자리를 비켜줘야만 청년 대중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민청년은 기본적으로 학생운동 출신들의 전투 조직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청협으로 갈 때는 청년 대중단체죠. 그러니까 청년운동이 전국화도 있었지만 대중화라는 과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청년은 학생운동 출신의 선진 인자들의 결합 조직이에요. 일반 청년들한테 문을 열어놓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대우를 통일시켜 나가야 하는데, 각 단체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것보다는 서청협에 어디 지부, 어디 지부, 어디 지부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솔선해서 한청협을, 민청년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신간회는 그런 주장에서 해소를 했지만 후속 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없어졌는데, 민청년은 한청협이라는 것으로 발전적으로 이제 커 나가게 되고, 한청협을 책임지는 의장, 민청년의 마지막 의장이자 한청협의 초대 의장으로서 청년운동을 이제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무렵의 사진이고, 한청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또 재밌는 걸그 하나 둔다면은, 성씨가 바뀌죠. 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씨의 전성시대입니다. 전두환과 싸우는데, 뭐, 지금, 전농은 지금도 전농이죠. 전대협, 전교조. 그래서 전 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 씨는 전국이라고 했는데, 왜한 씨로 바뀌었냐면, 아니다. 전국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전국은 남북한을 다 합치는 거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란 거는 표현보다는 한국이 맞지 않겠느냐. 남북한에서 남쪽만을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식에서 이제 전 씨가 한 씨로 바뀌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민주, 재야단체의 3대 성씨가 있죠. 전 씨, 민 씨, 한 씨. 근데 한씨 조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청협, 한청년 등등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청대협에서 한청협으로 온 거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전청대협을 만들면서 전국화, 그러면서 대중화 문제가 같이 제기가 되고, 한청협 단계로 들어오면은 뚜렷하게 통일운동의 과제를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었고, 한청협 대회는 수배 상태였는데 하여튼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회원이 2,000명.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대중단체로서는 이제 상당히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총회도 했고, 이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창의 회보도 나오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한창의 회를 만들어 놓고 그 직후부터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운동 앞장섰던 민청년은 해소를 하고 민청년 동지회로, 동지회는 지금도 남아 있고 올해가
민청년 40주년입니다. 4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범행형이 통일운동에 나서게 되면서 이거는 92년 8월 범민족대 이 이제 범행형의 대표 사진이 됐죠. 대표 사진이 됐는데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는 이거는 또 사진이 89년인데 훨씬 앞에 그 평양축전 평행축전이 청년학생축전이니까 청년 전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측위원회 활동이었고, 통일운동에서 이제 맨 앞줄에 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범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선후배 세대를 잇습니다. 근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범명이 형 같은 사람이 없었네 싶은 게 뭐냐면은 선배와 후배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민청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민청년 의장을 한, 김근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김학민, 최민화, 뭐 그런 선배 그룹은 60년대 학번들이에요. 그리고 민청년의 주요 회원들은 뭐 75 학번 이후, 75에서부터 77, 78 정도였거든요. 그 세대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고, 그거를 했는데 또 언제 했냐.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 역할을 또 한 거예요. 새로의 운동권에서 자라나는 신세대. 이번에는 이범영이 선배가 된 거죠. 선배가 돼갖고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 진영의 NL적인 그 사고라고나 할까요? NL쪽이 제기한 문제의식. 그것을 선배그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게 이범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렵에 제가 또 항일무장투쟁사를 막 공부 그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여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NL 주사파 그쪽이 이제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 그 NL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항일무장투쟁에 저 유럽에서 나온 마르크스주의가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데 북한의 가르침이 북한이 제기한 원칙적인 문제를 한국 현실에 맞게 그 고민을 하면서 우선 그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식의 태도.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게, 저도 그런 거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범영형도 그거 문제 아니냐 해서, 그런 측면의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NL적 문제 제기, 미국 문제, 통일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방송 듣고 하는 식으로 풀어서는 절대도 안 된다. 아마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범용이 형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범인년 간부로서 이제 다시 수배가 된 거죠. 91년도에 다시 수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아, 이 두 번째 잡힌 게, 영천에서 잡힌 거네요. 영천에서 잡혔다는 얘기가 92년도 3월 달에 이제 수배가 되니까, 우리가 이범영, 이제 이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광고를 냈죠. 그 광고를 내게 된 건 이범영이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때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지가 수술 받고 태어난 지 나흘도 지나지 않은 불편한 몸으로 강제 연행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고 그냥 멀리서 범영이 좀 아프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고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뭐 그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항의하고 당시 회원들이 엽서 보내기 운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범영이 그러니까 암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게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기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크게 났죠. 그리고 이제 그 아플 때, 민청년 창립 10주년, 그러니까 93년 10월 28일, 원래 9월 30일인데, 민청년 동지의 결성식을 마쳐서 하느라고 조금 늦게 했네요. 그래서 거기 이해찬 총리, 그 다음에 문익화 목사님. 네, 문익화 목사님은 이 사진 찍고, 두 달 반 만에 돌아가셨네요. 1월 17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석 달째 못 있어서 돌아가시고, 범영이 형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 3월 20일 이게 그 한창의 3기총회에서 의장직을 물러나면서 이 기념패를 받은 게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무렵에 범영영하고 그 통화를 두번 했는데 마지막에 많이 편찮으실 때 통화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나요. 통화한 거는 분명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통화했을 때는 이제 범영영이 처음에 미국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잘 됐다라고 해주셨어요. 잘 됐다라고 그좀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저도 그때 가서 그렇게 길게 10년이나 미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이어이 하다가 미국에 좀 오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래 있게 있으면서 전화를 했더니 범영영이 마침 청년학교에 있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언제 오는 거요? 하고 그 물어보시고 그래서 허허 웃으시더니 그 빨리 와야지 하면서 공부란 게 말이야 그 하고 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는 거거든.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뭐 했는데 뭐 오질 못하고 그게 아마 범행하고 마지막 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 기억 속에서는 마지막 통화 비슷하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범영 그 기진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상은 김일태, 민청년의 선배이고 박서군 서울법대 동기로 그저 76년 12월 달에 데모를 같이 했던 선배. 집행위원장은 최민하, 민청년의 선배이고 부위원장은 그 범영 형이 한청의 부의장을 할때 부의장을 했고 범영 형 뒤를 이어서 한청의 부의장을 맡은 유경 선배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이승환 우리 그 같이 활동을 했던 승환이 형이 범영이 형의 생애에 대해서 말지에다가 글을 썼고요. 그 유경 선배는 한겨레신문에다가 글을 썼네요. 장례식에 이해찬 총리 등이 참여를 했고 마석에 모셨습니다.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 모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남 청년회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시를 썼습니다. 이강산의 키큰 나무요. 나는 추모집을 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제목으로 전기 평전 그 자료집과 평전을 묶어서 다시 냈고 그리고는 10주기 때 10년이란 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범영을 회고하는 글로 모았는데 저도 이제 한 꼭지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이고 있고 내년이 30주기라서 이제 좀 크게 해보자. 그러니까 지난, 29주기 때 8월 12일 날 마석에서 모였는데 그때는 한 20여 명 모였었습니다. 모였었고, 뭐 계속 이제 추모 집회들을 열고 있습니다. 마석에 여기 묘지가 있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그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딸, 이제 승민, 권혜가 이제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혁당 사건. 그래서 이제 인혁당 사건인데, 사실 인혁당 사건은 제가 자료가 제일 많고 그런데, 저한테 오질 않고 나중에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야, 좀 진작에 오지 그랬니? 했더니, 젊은 세대 입장에서, 쓰느라고요. 자료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찍 갔죠. 조영래, 김병곤, 이범영, 김근태, 김남주, 문익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서울대 운동권에서 인물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생사를 떠나서 이네 사람을 꼽을 것 같은데 70년대 학번까지 근데 이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고. 또 시인 김남주, 문익환 다 94년도에 범영형이랑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병곤 선배, 그 부인인 박문숙 선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다가 또 돌아가셔서 두 분은 합장을 했고요. 김병곤 선배가 돌아가셨을 때 범영형이 그 글을 썼고 그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러니까 죽을 권리도 없는데, 라는 거,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병곤이 형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직접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만, 사람들한테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받쳐 오르는 울분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도
시작을 하는 글을 썼고, 병곤이 형에 대한 그좀더긴 전기가 있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쓰셨죠. 김병곤 선배란 분이 또 특히 그런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김병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건 저는 구로구청에서 저는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고요. 병곤이 형은 구로구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병곤이 형이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보고서 이 상황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로구청 싸움이라는 게,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분열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런 그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로구청에 모였습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만 봐도, 물론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본 원인은 전 분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뭐 이걸 책임질 만한, 이 투쟁을 책임질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개인으로서 남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병곤이 형은 거기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남으셨던 분입니다. 병곤이 형의 묘비재막식에서 추도사를 읽고 있고, 병곤이 형그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고, 죽을 권리도 없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후배들한테 자기가 그러고 뒤따라갔네요, 병곤이 형을. 몇 년, 4년 채안 돼서, 갔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에 세 분이 다 돌아가셨네요. 무니카 목사님이야, 뭐, 연세가 많으셨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앉은 사람은 박성률 선배. 난민전 사건의 박성률인데, 제가 처음에 박성률 선배를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 무섭다고나 할까? 그 눈빛이 그렇게, 정말 뭐를 꿰뚫어 볼 듯한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청년 학교에 앉아 있는데 웬 사람이 들어오더니 한홍구가 누구요? 묻는 거예요. 창대요 하고 이렇게 놀라서 봤더니 나 박성률이요. 해서 깜짝 놀랐죠. 박성률이라는 이름은 난민전 사건으로서 이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이고 저 석방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한홍구가 어떻게 생긴 작자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아마 감옥에서 공산주의 운동사나 제가 쓴 글들을 많이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자주 뵙게 됐는데, 박성률 선배도 하여튼 이제 잘안 풀리고 하여튼 좀, 지금 제 나이쯤에도 돌아가신 지 7, 8년 됐죠. 아마 제 나이쯤이나 저보다 약간 아래에 돌아가셨나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다들 가셨네요. 아, 범용형은 진짜로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한 세대의 청년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은 청년 운동이란 말 자체를 거의 안 쓰죠. 뭐 MZ세대 뭐 이제 그렇게 세 이름으로 부르는데 당시 80년대와 9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 그러니까 범용형이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40살이니까 청년 운동으로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지만. 우리 청년 학교를 만들 때, 뭐, 청년의 기준을 갖고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이 젊으면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을 그렇게 또 재밌다고 좋아하시고, 당신이 써먹으면, 그러니까 부담을 좀 느끼셨죠. 청년 단체의 의장인데 나이가 40이 돼가니까, 그 부담을 느끼셨을 때 이제 아마,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용이 형이, 그 특징이 피하지 않는다. 험한 싸움이 있을 때 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마득한 후배인데도 저한테 와서 이거 뭐요? 하고, 자주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뭐, 알면 아는데도 모르면은 나중에 찾아서도, 형님 이거 이런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 하고, 이제 얘기, 듣고,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청협 의장이 가능했습니다. 한청협에 전국 각지의 제재 다서들이 모였고, 이범용은 73학번인데 한청협을 한 회원들은, 뭐, 90학번, 뭐, 91학번,
9.1학번이라는 게 바로 그, 저, 분신투쟁을 겪은 그 세대들 아닙니까? 뭐, 그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있으니까 나이 차이는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을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 수용해내는, 그리고 그걸 운동에 뭐 좀 상층, 뭐 상층부단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 선배급 또는 원로급에다가 전달을 하고 방향을 그 방향으로 틀어나가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이게 병대의 싸움도 그랬고, 싸움 피하지 않았고, 민청년이 만들어진 다음에 선배그룹과 후배그룹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이 선배가 돼서 또다시 선후배그룹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그 두 번 이상 그 했다는 거는 그거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 점에서 이제 그 아마 범영이 그, 그럴 수 있었던 건 투쟁을 피해하지 않았다와,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 그리고 범영이 형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처음 범영이 형을 봤을 때는 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좀 뭐랄까. 능력은 있는데 좀 오만한 내지는 그거 그 좀 뭘 그 받아 인상도 그랬고 좀 여유도 없고 그 아주 날카롭게 엄격하게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그런 선배도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저 10년 후 거기 이제 선후배들이 쓴 글을 보니까 달라졌던 거예요. 범영이 형이 저를 이제 좀 야단도 치면서 이제 품어 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범영이 형이 실천 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기 지도자로서 커나가면서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조금 뭐가 부족한 사람을 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밑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잘못 산다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범영이 형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던 이범영, 제가 듣던 이범영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둘이 있을 때 저를 그렇게 좀 다독여주고 그다음에 지적해주면서 아주 따뜻하게 그 좀 쌓아줬던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 저는 저만 그런 특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읽고 보니까 한창엽 후배들은 다 그렇게 범영용을 기억해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변화시킨 겁니다.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범영이 형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년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시대일수록 그러나 청년 세대는 존재하고 청년 세대의 향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이범영 같은 사람이 지금 청년 세대에는 없을까? 청년 세대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착잡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범영이 형 그 이제 30주기가 이제 내년인데 많이 보고 싶고 그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범영이 형이 살아계셨으면 이 반원법 행위자 열전을 내가 대장님으로 모시고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일주일에 5명, 6명씩, 원고를 검토를 끝내는데, 그래도 과부하가 걸려서, 하여튼, 걸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일부, 마지막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좀 그 후원을 해주셔야만 작업이 지속이 가능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후원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오랫동안 이제 반원법 행위자 그들을 못했는데 반원법 행위자들 그 잡는 작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예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인물 홍순봉 만주에 친일 경찰로 시작해서 만주에 가서 빨치산 토벌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경찰이 돼서 제주에서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헌병으로 도망을 가서 헌병이 돼서 민간 학살을 또 왕창 하고 그러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와서 치안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경력이 뭘까요? 증권계의 큰 손이 됐습니다. 거물이 돼서 친일 경찰
4.3과 민간인 학살, 거기서 자본주의의 꽃이 나는 증권계의 큰 그 거물까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죠. 근데 홍선봉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주 4.3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잘 모르는 잊힌 인물이 됐는데 그 인물을 한번 다음 주에는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